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Grammar Week, Week 4, Volume 4, 600제 테스트 46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래간만에 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실제로보다 목소리가 더 낫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학원으로서는 좀 한계가 좀 있고요. 그렇지만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요. 실시간으로는 그에 따른 질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강의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상편하고 하편으로 나눌게요. 그래서 한 20문제, 20문제씩 끊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1801번부터 하겠습니다. 편의상 801번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A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네, it와 그 다음에 이제 them에 대한 싸움인데요.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이 because 이하에 they가 주어고 동사 아가 나왔죠. 그런데 protective 뒤에 their belief system이라고 하는 요 명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믿음의 어떠한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A, B, C 문제에서 3, 4, 5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B는 접속사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앞에 부분에 have been formulating 현재 완료 진행형이 왔죠. 우리가 현재 완료 오게 되면은 when을 쓰지 않고 since가 쓴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요, the 플러스 비교급, the 플러스 비교급에 대한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비교급이 없을 경우에는 원래 이 difficult가 비동사 뒤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replaced가 아니라 to replace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803번 문제를 볼까요? 이 803번 문제에 보게 되면 as a result 연결사가 왔고 many people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who는 접속사라서 had taken이 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는 뭐냐? 바로 could pay, couldn't pa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주어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is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접속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적 용법에 위치를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내용을 키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802번하고 804번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2번에 이 댐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댐은 사실상 여기에 주어인 that 뒤에 universe라는 우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동사가 accelerating으로 연결이 되고요. 다시 이제 that은 관계대명사 was가 나오는데 이때 이것이 여기 앞에 있는 명사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수명사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킬 때될때 우주에게 제공되는 것이라 이것은 댐이 아니라 우주를 칭하는 네, it이 되겠죠. 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대명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804번 문제 보게 되면 3번이 되는데 네, 여기 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friend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friend가 나오게 되면 후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mention이라고 하는 동사가 언급하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한 겁니다. 낚시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네, 접속사 목적을 나타나는 대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 넘어가 볼까요? 네.
자, 805번하고 807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05번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대과 도우즈인데요. 접속사라기보다는 지시대명사의 역할이 크죠. 이 경우에는 이 then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급이 나오게 될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that과 those로 칭하는데요. 앞에 있는 명사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발목 정도 높이의 어떤 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의 언급에 있어서 네, 단수형인 that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 2, 3번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B에서는요, 사이즈가 복수가 나왔어요. either는 단수명사가 올때 쓰이잖아요. 그래서 both가 되는데, 우리가 단수명사로 칭하는 것들은 알다시피 늘 언제나 anoth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ngle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처럼 either가 나오고요. 또 each가 나오고, every가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단수명사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C에서는요, the perfume이 주어가 됩니다. 앞에 나온다 해서 무조건 주어 잡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우면은 the perfume에 해당하는 동사가 되니까 feel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른쪽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시제 묻는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should가 나오기 때문에 이 should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관점을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should가 나왔다고 하는 건 우리 시제 묻는 문제는 앞이나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년 전에 당신의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때 되돌려줬어야 됐다라고 하는 이 어고가 포인트였죠. 그래서 return이 아니라 have returned라고 해서 3, 4, 5번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although와 despite에 대한 경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their shortcoming이라고 하는 거죠. 단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동사가 나오면 although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동사는 아니에요. 이게 동사는 사실상 human beings가 주어 되고 이거의 동사가 retain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although가 아니라 despite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C에서는 뭐 흔히 나오는 것이 that은 완벽해야 되고 what은 불안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in even the worst 대비해 보면 동사 is 나왔고 inclination이라고 하는 경향이라는 주어가 왔기 때문에 문장이 완벽해서 that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네. 아이고. 정답 체크해줘야죠. 네, 5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806번과 808번을 동시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806번에 5번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it가 주어가 왔고요. has been remote가 나왔는데 enough가 나오잖아요. enough 나오면 to 부정사 오는 거 잊지 마시죠. 그쵸? 앞에 서역동사나 지각동사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enough 때문에 여기는 to avoid가 나온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in which인데요. 이 in which가 걸려 있는 부분은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이게 선행사가 갈수 없죠. 이거는 비동사의 보호로 쓰였기 때문에 in which가 쓰이지 않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대답에 전치사가 오는 게 in 있죠. 그래서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에 아이고 길어졌네요. 조금 줄일게요. 네, 자, 809번과 811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9번에 보게 되면 how와 however에 대한 내용이죠.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how라고 하는 거는 명사절이고 however는 부사절이에요. 판단하는 방법은 명사절일 때의 관계를 보시면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절도 마찬가지로 명사절이 오기 때문에 how가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으로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는 앞에 and라는 연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and가 연결사 왔기 때문에 혹시나 you could be admitted 때문에 여기도 enjoyed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테스트 46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전 거 쉬운 문제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수준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Some sort of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could하고 연결되는 be와 enjoy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C에서는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결국 주어와 동사의 싸움인데요. Printed가 사실 주어가 아니죠. 이걸 지워봐요. Box도 지우고 at the center of 뒤에 네, coffeehouse까지 지우면 주어가 없습니다. 결국 주어는 뒤에 the was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기 때문에 was가 아니라 were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체크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811번 문제를 볼까요? 자, 811번 문제 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Honest and self-aware individual이 주어예요. 그러면 여기 who가 왔죠? 그 다음에 이거에 동사가 왔는데요. 이 동사 뒤에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여기에 떨커덕이라고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동사가 뭐냐? 이건 다름 아닌 네, individuals에 해당하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대시 생략됐기 때문에 the problem을 다시 주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lies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B에 있어서는 이게 aren't냐 아니면 don't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크죠. 이거는 앞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will go on smoothly 아주 부드럽게 진행될 거야 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왔기 때문에 aren't가 아니라 don't로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C는 턴아웃이야. 턴아웃은 뭐뭐수로 판명되다, 뭐로되다라는 프로브의 일명 삐꾸 원 따라서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rightly가 아니라 right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810번하고 812번 동시에 보도록 할까요? 810번에 보게 되면 3번에 보면 interested 다음에 that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things라는 선행에서 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I think는 삽입이라서 벗겨보세요. 그러면 things가 결국 복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is가 아니라 are가 되겠죠. 이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번에 3번 보면 위치는 늘 불안해요. 그래서 뒤에 절이 we are familiar. 선생님 다 왔잖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familiar는요 전치사 with를 동반하게 돼요. 네. 그래서 문장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전치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격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에 with, which를 써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에 813번부터 볼까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 813번에 대한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이 네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사실 ing 다음에 place 오지 않나? 그러면 앞에 이 한정사 더가 있기 때문에 place 관점에서 보세요. 장소가 이름을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역설적으로 보면 아 이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는구나. named라고 하면 좀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치사 of로 인해서 동명사 네이밍이 와줘야 돼서 place name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4번, 5번으로 가면 돼요. 다음에 이제 because냐, because of냐. 너무 잘 나오죠? 그러면 all the arguing 나오고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ll the arguing에 해당하는 다름 아닌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로 가야 됩니다. 물론 답은 바로 정해졌죠. 5번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는 he가 주어고 suggest인데 suggest는 제안하다 있죠. 우리가 뭐 제안하다가 있을 때가 있고 시사하다 암시하다가 있는데요. 꼭 제안하다가 나온다 해서 뭐 should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제안하다의 의미에서 반드시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hould가 생략된 어떤 그 부분으로 봐기 때문에 동사 원형 be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볼까요? 15번은 너무 쉽죠. 형용사 부사 싸움은 그렇죠. 동사에서 걸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it가 가짜 목적으로 나왔고요. to stay가 진짜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is가 아니라 형용사 is가 와야 돼서 우리는 답은 1, 2, 3번 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요. 자, 두가 왔고 what이 왔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what 뒤에는 불안해야 되죠. 처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what, 이두 뒤에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여기서 구조로 봐줘야 되냐면 이렇게 be have to 쓰면은 수동태가 돼서 문장이 완벽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쓰게 되고 이 can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 뭐냐? 앞에 두가 있기 때문에 두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죠. 그럼 to의 목적 없잖아요. 네, 굉장히 이건 좀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요, which와 init 싸움인데, they가 주어고 are likely to succeed가 나오는데, succeed 자동사로서 in이나 to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in이 오게 되면 뭐냐면, 성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to가 오게 되면 계승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in which가 돼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어법 문제는 동사의 패턴을 잘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814번에 3번, 2번, 이 3번 문장을 보면 in the deep water 다음에 이 where가 관계부사로 여기에 연결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주어 동사가 뒤바뀐 거죠. 여기가 주어가 되니까 여기는 are가 아니라 is가 되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네, 실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children이고 여기 동사인데 아무리 수능을 정말 무시하면 안 되죠. 이걸 동사라고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사실 지워버리면 여기에 본동사가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를 who are를 쓰던가 아니면 being을 쓰던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주는 쪽이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가볼게요. 마지막 페이지 문제 볼까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817번 문제와 819번 문제 동시에 달아볼게요. 자, 먼저 817번 문제 보게 되면, 일단, 여기 후가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were not used 가 나는데 이거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다는 쪽으로 가서 ing로 가야 되죠. 원형을 쓰게 되면 사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filling으로 가야 되니까 3, 4, 5번으로 가줘야 됩니다. 다음 B에서는 no matter how도 되고 what도 돼요. 그런데 limited라고 하는 그렇죠. 형용사 뭐가 오고 your ability가 주어가 오고 동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how가 되죠. 뒤에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t냐 아니면 them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앞에 있는 명사가 many ways가 나왔는데 글쎄요.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others도 나왔지만 love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깊게 해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실질적인 어떤 적용으로 가는 많은 방법들을 찾을 거야. 이렇게 봐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다음에 819번 내용을 볼까요? 819번에 2번을 보게 되면 embryonic 배아 줄기 세포를 말하는데 여기 동사 can migrate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지워버리면 더 이상 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자동사로 동사가 되고요. result in이라고 하는 건 수동태 자체가 안 돼요. 불가해요. consist of처럼. 그래서 이건 그냥 분사로 ing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818번 문제와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18번 문제는 여기 지금 앞에 two parts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one이 나왔기 때문에 another가 나올 수가 없고 the other로 가야 되죠.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굉장히 좀 뜨거운데요. 이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이 어문은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느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신을 느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He is sure that, 그 다음에 he will, 그 다음에 pass, blah blah 이렇게 되죠. 이걸 만약에 고치게 되면, 이거 she라고 합시다. He is sure. 그 다음에 얘는 of가 오겠죠. 그래서 her로 바꾸고, 그 다음에 to pass 이렇게 갑니다. 즉, 이 of라고 하는 거는 주체의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녀가 뭔가를 통과할 거라고 확신해놨는데, 통과는 누가 하는 거죠? 그녀가 하는 거죠. 이렇게 to 부정사는 어떤 행위에 맞춰줍니다. 이걸 다시 바꾸면 she를 주어로 써서 she is sure 할 때는 그녀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확신은 그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to 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 네, 최소한의 충격이 확신할 수는 없죠. 최소한의 충격이 어떠한 것으로 바뀌는 거, shatter. 나를 단산조가 낼 거라는 거라는 어떤 행위적인 측면을 봐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to shatter가 되는 겁니다. 이미 벌써 답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방점은 B에 대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C를 좀 봐야 되겠죠? C에서는 so clay the pot이 clay pot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왔고요. 다시 to 주어 왔고 동사가 왔는데요. 더 이상 동사가 올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bumping 분사가 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820번 문제 볼까요? 여기 way가 왔으니까 네, 절대 what이 될수 없습니다. 앞에 동사도 비동사. 만약에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네, 어떠한 그 ask라고 하는 물어보다라는 어떤 그런 동사가 오게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what으로 가져야 되고 1, 2, 3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 뭐냐? 여기 as가 왔기 때문에 능동에 해당되는 knowing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nown이 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보면 the problem 동사 is가 나왔고 그 뒤에 with inflammation이라고 하는 거 뒤에 immune system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대시 앞에 나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에 털 나오니까 여기에 방점을 보면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것이 주어가 되겠죠. 다 지우면 주어 되고 이거의 동사가 돼서 엔즈가 되죠. 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막상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좀 여러분들이 보면 좀 혼동하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첫 수업에 이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이라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복습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네, 나머지 20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